바람은 뒷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파5 6번을 운지욱 두 번째 샷. 네, 페어웨이 잘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지욱. 한타 더 줄일 수 있는. 한타 줄일 수 있는 짧은 버디 팟. 문지욱 버디 성공합니다. 2언더파 공동 2위로 올라갑니다. 두 홀 연속 버디에 성공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있던 뭐 서드샷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두 홀 연속 버디 기록하고 있는 문지욱. 파3 7번홀 티샷. 네.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핀으로 가는 좋은 방향을 만들어낸 샷입니다. 굉장히 그 앞바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렇죠. 짧게 쳐서 스위퍼스를 했는데 바로 네, 또 버디를 잡으면서 스코어를 원위치로 돌려놨습니다. 문지욱 세 홀 연속 버디 시도입니다. 오, 문지욱 세 홀 연속 버디에 성공하면서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문지욱 선수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데요. 예. 지금 드라이버의 거리라 그러면 사실 미드라인 위로 잡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파3의 경우에는 앞바람이 불고 한 170m가 된다 그러면 네. 사실 그런 본인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클럽을 갑자기 또 잡다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예, 흐름이 좀 순간적으로 확 바뀌기 때문에 파3에 대한 공략을 저도 이제 이번 대회에 예, 문지욱 세 홀 연속 버디에 성공했고 네 홀 연속 버디 시도. 네, 문지욱. 아, 문지욱 선수가 지금 4언더파 연속 네 홀 버디 성공하면서